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연패에서 벗어난 수원 FC가 연패에 빠져 있는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는 K리그원 2024-28라운드 수원 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 FC입니다. 4-2-3-1 전형이고요. 안준수 골키퍼가 나와 있습니다. 수비는 장영우, 잭슨, 최규백, 이용 백프로 나왔고요. 그 앞에는 이재훈과 손준호. 2선에는 강상현, 안대루선, 정승원, 최전방에 지동원 선수를 세우는 김은중 감독입니다. 네, 이제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는 왼쪽 수비수 박철우 선수가 장영호 선수로 바뀌어 있는 정도로 변화를 줬고요. 요즘에는 베스트 11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죠. 자,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4-4-2 전형입니다. 김동준 골키퍼. 수비는 백포, 정훈, 송준, 임창호, 김태환. 미드필더 안태현, 김정민, 이탈로, 박주영. 그리고 전방에는 서진수와 헤이스를 세우는 김학범 감독입니다. 네, 뭐 4-4-2로 제출이 됐지만 실제 포메이션은 3-4-3 또는 3-5-2 포메이션으로 보면 되고요. 자, 오른쪽 윙백의 김태환, 왼쪽 윙백의 안태현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3백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동원 역시 넓은 반경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이 왼쪽 측면 앞으로 밀어주면서 지동원 이탈로 앞에 두고 짧은 듯 했는데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송도 빠졌어요. 안대루선! 골! 안대루선! 두 경기 연속 골 만들어내는 안대루선입니다. 자신의 리그 3호 골, 수원 FC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1-0입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게 이제 좀 묘하게 바운드가 되면서 안대루선 앞에 떨어졌고요. 네. 결정력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가 팀 분위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전반기 때만 하더라도 안대루선이 도움은 정말 많이 기록하는데 득점이 네.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 득점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안대루선입니다. 네. 송준. 경기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변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안대루선 갑니다. 자, 안대루선 페널티 안쪽 들어서 안대루선. 자, 소목초 안대루선 골점. 김동준. 하지만 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안데르손을 측면에 배치하지 않고 중앙에 배치한 게 아주 적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옵사이드긴 했지만 지금은 이 패스 한 방으로 무너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선진수 네. 이겨냈습니다. 선진수의 슛 블락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탈로의 다시 떨어지면 슛 내려보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팀 순위를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잘 만들고 있는 김문준 감독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공격을 만들었습니다. 1대1 상황인데요. 자, 김태환. 자, 왼발. 자, 강화창이 일단 머리로 막아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번 시즌 자신의 첫 골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제주의 이제 국내 선수 가운데서는 서진수 선수가 조금 더 공격을 좀 끌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요. 자, 강성희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헤이스의 반칙. 외부 트레이너들이 이제 들어갈 때만 아오네네. 자, 두 팀과의 경기에서는 항상 이제 이 레드 카드가 네. 나왔었다라는 것. 지금은 상당히 이제 높은 부분을 밟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큰 네. 부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아, 지금은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네. 네 리플레이 나가는 사이에 네. 자,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다이렉트 세 장이 네. 되면서 오늘 경기에 큰 변수가 자, 선반에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김정민이 먼저 자, 김정민! 네. 블록에 막히면서 굴절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몸 잘 살렸습니다.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길게 쳐놓고 달려가고 있는 이용자 추루 패스. 안대루선 중앙추로 잡고 있습니다. 송준이 일단 걷어냅니다. 지동원 쪽을 바라봤었던 안대루선. 그리고 안대루선의 전진 패스. 지동원. 자, 이걸 올라갑니다. 이재원 맞았습니다.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중앙 쪽에서 완벽한 1대1 기회가 나왔는데 네. 자, 지동원 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지동원 두 명이 따라오는 상황인데요. 자, 다리 살 빠져나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자, 지동원 줄 곳 확인하고 지동원! 살짝 불절이 됐죠. 네. 코너로 연결이 됩니다. 지동원. 자, 지금 측면에서 두 명에 둘러싸여 있었던 지동원 선수인데 네. 자, 이런 게 이제 개인 능력이거든요. 추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대루선 정승 오 보자 동료 맞았는데 네. 묘한 패스가 자, 됐습니다. 안대루선 자, 안대루선의 슛 이게 들어갔습니다. 전반 끝나기 직전.
지금도 안데르손이 아주 묘하게 굴절된 공을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네. 자, 오늘 네. 안데르손이 잘 풀리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안데르손이 또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김태환 선수와 김정민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빠졌고요. 카이나 유리 조나탄 한종무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라크 쪽에서 네. 오른쪽으로 일단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임창호의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더님 헤더! 제이브스 슛! 다시 한번 막아내고 있는 안준수입니다. 더 왼쪽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안데르손 여기서 안데르손! 이게 벗어났습니다. 헤트트릭의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안데르손입니다. 살짝 덜 당긴 건가요? 여기서 네 지금은 타이밍을 좀 뺏기 위해서 네 다 이렇게 보냈는데 일단 골키퍼의 손은 벗어났는데 살짝 비껴갔고요. 네, 앞서서 유리 조나탄의 네. 헤더 코스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안준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몸을 던져서 일단 막아냅니다. 여전히 이제 스리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번 시즌 네. 자 중앙 쪽으로 볼을 잡고 갑니다. 자 스루패스 빠져나왔습니다. 한종무 이번에도 쌩! 아 한종무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추격권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안준수 선수와 마지막 순간에 충돌이 네. 있었는데요. 자 코너킥 자 왼발로 자 높게 올라갔으면 네. 네. 자 잭슨이 일단 밀어내고 빨리! 오! 블록이 막혔습니다. 찬스를 또 놓치네요. 전방으로 자 다시 한번 안데르손이 볼을 잡습니다. 4대4 상황인데요. 자, 수루 패스 밀어줍니다. 슛! 진동원! 스윙 셀러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진동원 선수입니다. 3대0으로 앞서는 수원FC 오늘 이 경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은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침투 패스 그리고 지동원의 침투 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거에 아주 좋은 터치 좋은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지동원입니다. 네. 지동원 선수의 유럽 시절을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자 이번엔 자 왼발 벗어납니다. 네.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승원입니다. 자 카이나 왼발로 자 강하게 붙여줍니다. 헤더! 안준수 정면으로 갑니다. 자 수원FC가 뭐 공격적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올라갈 수 있는 흘려주고 빙글 돌아왔습니다. 진동원! 기가 막힌 턴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슛을 가져가지 못하는 진동원입니다. 반칙 아닙니까? 라고 어필을 해보는 진동원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공이 빠졌고 야 이걸 발바닥으로 긁어서 네. 돌려놨는데 아 오늘 뭐 전성기 시절 지동원 모습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자신의 네. 골도 만들어냈고요. 일단 여기서 빠집니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지동원 선수입니다. 자 높은 궤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바운드가 됐고 정승원의 오른발 슛. 자 박철우의 왼발 크로스 자 먼저 갔습니다. 헤더 떨어뜨립니다. 가운데서 기회 아쉽게 놓치는 하정우 선수입니다. 저 수루패스 받아나옵니다. 잘 봤습니다. 돌면서 네. 이번에 농경 왼발! 자, 왔어! 다시 한번 연맹가락! 슛골! 하정우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데뷔전 데뷔골 만들어낸 하정우입니다. 자 하정우가 K리그 신고식을 합니다. 네. 네. 하정우입니다 라고 네. 알리고 있는 하정우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수원FC의 네. 홈팬들은 뭐 오늘 어찌 보면은 자 다시 빠져나옵니다. 한경원 갑니다. 한경원의 역금을 울산 원정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홈경기에서 이렇게 연승으로 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골 들어왔어.
이번에 득점의 주인공은 정승원입니다. 자, 지금은 오른발로 반대쪽 포스트로 올려놨는데 네. 이게 빠져 들어갑니다. 아, 오늘 김동준 골키퍼가 좀 잊고 싶은 그런 날이 되네요. 네. 추가 시간에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5대 0. 휘슬이 울렸고요. 지금 오. 자, 지금은 노경호 선수가 네. 누적 퇴장을 당했죠. 네. 자, 교체에서 들어와서 네.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요. 자, 옐로 카드가 이미 있었고 앞서서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고 누적이 됩니다. 한 명이 또 이제 줄어든 수원 FC입니다. 자, 안쪽으로 넣어주면 왼발! 골라왔습니다! 여섯 번째 골! 이번에는 한경훈 선수입니다. 오늘 수원 FC가 득점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다 넣은 느낌인데 한경훈 선수 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서 이 위치인데 자, 이 상황은 아, 옵사이드로 선언이 되네요. 오, 네. 네. 아, 한경훈 선수의 득점은 취소가 되고 정정이 됐습니다. 자, 이 판정을 끝으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수원 FC가 제주에게 홈에서 5대 0 대승을 거두면서 또 소중한 승점 3점을 만들어냅니다.